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두찜의 마라로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기한 일을 좀 겪었는데요, 홍사운드 멤버십 게시판에 마라로제 먹방 요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라방에도 다른 분이 마라로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날 황금올리브로 촬영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편집자분도 마라로제를 먼저 찍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찐팬분들이 갑자기 동시에 요청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서 얼른 주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로제는 기본이 23,800원으로 가격이 살짝 부담되는데 저는 매운맛으로 주문해서 500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둥근 당면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만들어 먹었을 때 맛있었기 때문에 둥근 당면도 추가해서 마라로제에만 총 26,30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튀김류가 빠지면 왠지 섭섭할 것 같아서 납작만두, 튀김만두, 감자만두, 김말이, 치즈볼, 그리고 비벼 먹을 수 있게 공깃밥까지 추가하고 배달비까지 하니 총 41,300원이 들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마라로제를 열어보니 와, 이 마라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마라향이 제대로 나서 기대감이 갑자기 막 샘솟아나네요. 로제의 꾸덕꾸덕한 소스에 마라 맛이 더해지면 과연 어떨지 제가 먹어보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당면 먼저. 당면을 먹을 때에는 짠! 제가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 집가락으로. 진짜 맵다. 저 매운맛 시켰는데 뭐 신라면 이런 것보다 훨씬 맵습니다. 감자만두. 와, 이게 당면으로 먹으면 진짜 맵고 그냥 이렇게 고기랑 뭐 만두랑 마라탕 재료들로 먹으면은 그냥 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다 보니까 이 당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마라 향을 빡 내주는 애들이 같이 묻어 있어서 더 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둥근 당면이, 제가 지난번 직접 만들어 먹은 그 동그란 당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그거 2,000원 내고 추가해 먹으면 나쁘지 않지 하고 시켰는데 이 잡채 당면을 둥근 당면이라고 하나 보다. 얘가 둥글잖아요. 이럴 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분모자를 더 시킬걸. 여러분들은 네, 혼동하지 마세요. 와, 맵다. 김말이는 너무 익숙해. 왜냐면 이거 있잖아요, 둥근 당면 잔뜩 먹다가 김말이 먹으니까 감흥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김말이는 좀 아닌 것 같다. 치즈볼 먹어볼게요. 튀김류들을 제가 같이 먹어보니까 마라로제는 튀김류들이랑 굳이 같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떡볶이 같은 것처럼 뭔가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확 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라로제에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근데 둥근 당면
의외로 괜찮네. 자꾸 손이 둥근 당면한테만 가는데 왜 그러죠? 아, 매워. 짠. 일단 맵기는 신라면보다 훨씬 맵고 약간 불닭과 까르보 불닭 그 사이 중간쯤의 맵기이고요. 마라의 얼얼한 맛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나는 마라탕 좋아하고 얼얼한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추가로 로제 떡볶이도 좋아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기파인데 찜닭이잖아요. 어쨌든 거의 24,000원을 내면서 약간 이 정도 고기를 먹는 게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밥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아, 이거네. 야, 제가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냈어요. 일단 둥근 당면까지는 굳이 시키실 필요 없고 그냥 납작당면에다가 뭐 중국당면 정도 추가하실 분만 추가해서 기본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만두 아까 괜찮았거든요. 감자만두도 추가를 하실 분들은 추가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처음 이렇게 배달 왔을 때에는 당면이랑 뭐 여기 떡이랑 소세지랑 만두랑 요런 거 위주로 드세요. 고기는 남겨놓고. 그랬다가 이제 충분히 먹은 다음에 고기는 밥이랑 같이 드세요. 아까 당면들을 처음에 같이 먹으면서 고기를 먹었을 때는 이 둘의 조합이 막 엄청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고기랑 밥이랑 딱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밥 반찬이네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드셔보세요. 건더기는 따로 먹고 고기와 소스는 밥과 함께 이렇게. 자, 그럼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김과 참기름, 여러분 로제 마라랑 드실 때는 참기름이랑 김가루 뿌리지 마세요. 아니 제가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마라의 향과 그 크림의 고소함을 참기름이 싹 가려요. 이야, 참기름의 위력은 대단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비벼서 같이 먹어도 그 마라의 얼얼한 감각은 느껴지거든요. 근데 향과 맛은 그냥 다 참기름 비빔밥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 그냥 밥에 이 크림 소스를 비벼서 드세요. 알았죠? 그게 훨씬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은 줄 알았는데 뭐 적질 않네요. 한 어른 셋이서 밥 3공기 시켜서 먹어도 충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은 맛은 있는데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냥 두찜을 시켜 먹고 마라 향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마라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